영등포구와 서울시가 무더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감염병 예방교육 시민 강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일찍 다가온 무더위 주의할 질병은으로 강의는 먼저 중앙대병원 정진원 감염내과 교수의 식중독의 원인과 발생 현황, 예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의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예방수칙을 다룬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 후에는 질병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최우건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